파란길 강진 81 코스를 끝내고 82 코스를 출발합니다. 오늘 원래 여기서 끝내고 주변에 민박집에서 하룻밤 자고 내일 강진까지 82 코스를 걸으려고 했는데 민박집이 없어요. 한옥 펜션이나 뭐 이런데 한 두세 군데 전화해 보니까 10만원 20만원 달라고 그러고 민박집 없어요. 이 부근에 희망절방이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가는 데까지 걸어보자. 82코스 이 중간에 어두워지면은 택시 타고 강지를 강진시내로 나가보자 하는 거로 결정하고 82코스 출발합니다. 지금 4시 한 15분 됐는데 한 2시간 걸으면 어두워질 것 같은데 2시간이면은 한 시간에 3km니까 6km, 7km 한 반 정도 반쯤 못 갈 것 같고 일단은 그 트랙으로 내일 아침 강진에서 택시 타고 가서 자고 그 끝난 지점에서 다시 해서 강진 시내까지 걷고 서울로 올라가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바꿨습니다. 아이고, 시작하자마자 등산 코스네요. 예상 못했습니다. 이거 산으로 올라가는 세심정으로 산마루로 올라가서 걷네요. 아유, 진달래가 피었습니다. 진달래 발견. 아유, 전망대가 나옵니다. 사진 찍기 좋은 녹색 명소. 아이고, 또 진달래가 나와서 봅니다. 활짝 만개해 있네요, 진달래. 아, 보기 좋습니다. 진달래. 아이고, 저 끝에 그 땅끝김에 낀 듯한 산 마루금이 보이고 강진만 드넓게 보입니다. 세심정이 여기 산 밑에 도로가에 있네요. 세심정 멋있습니다. 현재 4km 좀 넘어 걸었고 1시간 7분 소요. 아, 봉화옹기 공원 곳인가 봅니다. 이거
조금만 더 하다가 봉황면도 요 지나가서 봉황 거기 한 5.5km 되는 데서 택시 코어럴까에다가 좀 더 가보자 했는데, 아이고 저 마을까지 또 머네요. 택시가 불러서 올지 모르겠네. 신령 봉황 봉기 마을에서 가가지고 도로를 따라 갔다가 바닷가 쪽으로 영풍 마을 1.4km 영풍 마을로 가겠습니다. 현상 영풍 마을에서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 1.4km. 아휴. 서산의 해는 조금 남아 있네요. 구름에 잠깐 얼굴 비쳤다가 다시 구름 속으로 들어가고 있네요. 현재 7km 이동했고 1시간 53분 소요. 요 영풍면 여기 뭐 마을 태극기가 있고 요 마을이 나옵니다. 아 여기서 접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아 7km, 네, 16km니까 내일 9km 거둘 예정하고 늦기 전에 끝낼게요. 조금 더 가서 차가 들어오는 게 좁은 길이 돼서 여기 중학교인가 강진중학교인가 뭐 큰 학교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끝날라고 걷고 있습니다. 아... 길인데 이정표도 없어요. 아휴 미치겠네. 강진읍으로 택시를 불러서 가서 하룻밤 자고 다시 아침에 이리 왔습니다. 남파랑길 82 코스 이어서 계속 걷습니다. 신량중학교 옆에 매화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남파랑길 여기 82 코스 총 16km 구간 중에 어제 한 7km? 정도 걸었고 오늘 정자가 멋있게 지어져 있습니다. 멋있는 건가 모르겠네요. 마을 길을 한 바퀴 빙빙 돕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 16km 중에 지금 8km 걸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아, 지도를 잘 보고 GPS 잘 보지 않으면은 이정표를 놓칠 수가 있어요. 골목길 갈림길이 많고 잘못 가면 알바 계속됩니다. 아, 제 태양광 판넬이 하늘로 이렇게 솟아서 좀 흉측스럽게 만들어 놨네요. 아. 매화꽃이 아주 청아하게 피어 있습니다. 그 옆으로 선의제 조상들을 묘로 잘 모셔놨네요. 여기 바닷가 제방도로 안쪽으로 이거 민물새우인가 뭐 이런 양식장을 만들어놨는데 이제 털을 닦아놓고 아마 새우를 이제 키울 예정인 모양입니다. 이쪽 바닷가 안쪽으로 그런 시설들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걷기 좋은 해안가입니다. 이쪽으로는 태양광 판넬 대규모로 설치되어 있는 단지를 지나와가지고 해안가 쪽으로 길을 걷습니다. 갈대밭이 우거진 해안가입니다. 갈대들이 많이 자라나 있습니다. 대나무 숲길입니다.
대나무들이 많이 자라 있습니다. 빼곡하게. 바다 쪽으로는 갈대가 있고. 남파랑길 82코스. 여기가 제일 경치 좋은 82코스 중에 여기가 제일 운치 있는 곳인 모양입니다. 갈대들 하늘하늘. 매화 꽃이 아름답게 피어있는 부두가입니다. 외딴 부두가. 쉼터가 나오네요. 잠시 쉬겠습니다. 더 넓은 캉진 평야 지대가 아주 넓게 보입니다. 강진, 이쪽으로 강진만, 강진포구, 저 끝지 쪽으로 강진 시내가 보입니다. 네. 오늘 남파랑길 82코스 또 하는 종주분을 만났습니다. 전화는 어떻게 되세요? 저 김재현입니다. 김재현님, 네. 네. 멀리 영덕에서 오신 분입니다. 82코스 걸으면서 남파랑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가시죠. 아이고, 이거 유튜브 올리시나 보죠? 예, 예, 저 유튜브 하고 있어요. 아, 계속 유튜브 이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팔로워가 많으신 거죠? 아유, 그렇지 않아요. 좀 아이고, 그래도 그냥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아니요, 그냥 시간 있으니까. 네, 건강 좋아지고 뭐 우리나라 이거 뭐 이거 걷는 것도 예. 제가 보면. 건강도 있어야 돼. 예. 그렇죠? 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다 가지는 사람 없죠. 네. 그래서 이것도 복이다 싶어 생각하고 그냥 남들은 야 뭐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 뭐 힘들긴 뭐하러 하느냐는 좀 조롱도 하지만은 내 자신의 어떤 만족감을 위해서 성취감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걸어본 사람만 아는 게. 네. 네. 보통 그런 거 모르죠. 그 영덕에 나, 저 해파랑길 거기 코스가 좋잖아요. 거기 그 예, 거기 참 좋은 코스인데 거기도. 아, 제가 영덕에 이제 일이 있어서 거기서 있는데. 예. 친구들이 저 대구 애들이 오륙도에서 올라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죠. 오륙도에서 올라온 거죠. 할 수 없이 간포. 간포, 예, 간포, 있어요. 양포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다가. 예. 그 친구들은 이제 영덕으로 지나서 올라갈 때 예. 저는 해파랑에서 혼자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저 고성 전망대까지 제가 먼저 끝냈어요. 할 때는 같이 하는 것도 있지만 예. 또 남파랑 한다고 해서 좋다. 그럼 니네 그 친구들은 또 시간이 없어요. 예. 경상도 니네 길 해라. 전라도 나 혼자 한다. 만 시간 안 걸리고 하여튼 지난번에 만난 분도 기인인데 이 남파랑길 기인들이 많이 다닌다고요? 그냥 보통 자기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자기 개성이 강하고 뭐 하겠다는 성취 욕을 가진 사람들이 근데 해파랑길은 사람들이 많이 그냥 떼거지로 몰려다니는데 남파랑길은 관리하는 분도 많지 않아요? 예. 예. 많지 않습니다. 의외로 그냥 그렇죠. 예. 하다 말지. 예.
안 되죠. 강진만 생태공원이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무시하고 가야 되나? 그냥 크로스해야죠. 패스해요 그냥? 네, 패스해야죠. 여기 원래 남파란 길은요 강진만 습지로 가게 돼 있는데 출입 통제 시켜놨네. 목리교 만나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저도요. 혼자 걷는 거기 때문에 누구랑 대화하면서 걸으면 좋거든요. 아, 저기 남파란 길 이정표 크게 붙여놨네. 네, 저기 예. 요 건너서가 종점인데 예. 여기다가 붙여놨다. 오늘 영덕에서 오신 님하고 같이 82코스 후반전에 같이 걸어서 즐거웠습니다. 아, 대단한 또 걸음을 하시는 분이고 하루에 40km 걸었다고 해서 제가 놀랐습니다. 목리교 남파란길 82코스 다리 건너서 끝쯤 지점입니다. 17km를 이동하였으며 승후 시간 17분이 경과되었습니다.